안녕하세요. 명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 나이 때는 왜 얘기를 안 해주나, 또 내 자손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해주나 궁금해하실까봐 이어서 준비한 영상. 저번 시간에 이제 남녀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좋은 띠, 나쁜 띠, 몇 살인 사람은 어떤 띠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에 대해서 나이별로 어떤 띠를 만나면 좋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1988년 무진생 35살부터 1981년 신유생 42살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좋고 나쁨, 뭐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무조건 나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나저 사람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뜯어 말려도 그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뭐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 근데 하지만 또 인연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 인연줄을 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며, 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상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궁합을 택해서 가야 결혼에도 후회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진생 35살 용띠죠. 35살 분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만나면 베스트 궁합이 되는 분들, 병자생 27, 그리고 계유생 30살, 임신생 31살, 35살 용띠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병인생 37, 신유생 42살, 경신생 43살. 그럼 이제 또 좋은 궁합이 있으면 나쁜 궁합이 있겠죠? 무진생 분들이 이제 피해야 될 사람을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술생 29살, 신미생 32살, 기사생 34살. 이분들을 이제 피해서, 선이나, 뭐, 소개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을축생 38, 계해생 40살이죠. 그리고 임술생 41살. 궁합적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쁘다 이거를 이제 따지는 관점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면 뭐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죠? 정작 우리 둘이 사는 집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밖에 나가서 잘해주는 척하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인연법을 맺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아,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알리고, 또 가정을 꾸려서 살 적에 근심 걱정 없이 오손도손 잘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행복이지만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1987년 36살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36살 정도면 늦은 나이죠. 그죠? 예. 그 토끼띠 36살 자손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올해는 빨리 자손들이 출가를 하길 명화당 천여부살이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만나면 좋은 궁합, 신미생 32살, 계해생 40살, 임술생 41살. 정묘생 토끼띠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은 계해생 40살이고요, 임술생 41, 기미생 44살 분을 만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묘생 남자분들이 만나서는 안 되는 궁합, 자, 33살 경호생, 35살 무진생이죠. 그리고 37살 병인생.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만나면 안 좋은 궁합에는 신유생 42살, 경신생 43살, 모생 45살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1986년 병인생 범띠 37살이죠. 37 범띠분들이 중에 남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에는 경호생 33살, 무진생 35살, 임술생 41살입니다. 그리고 37살 범띠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계생 40살, 임술생 41살, 모생 45살. 자, 이제 피해야 될 이제 만남. 네, 이 사람 만나면 별로 결혼해도 좋은, 좀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이 안 될 수도 있다. 요걸 참고하셔서
남자분들은 신유생 32살, 기사생 34살, 42살 신유생 분들이랑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다. 37살 범띠 여자분들이 피해야 될 상대는 신유생 42살, 경신생 43살, 정사생 46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5년 을축생 소띠입니다. 38살이죠. 남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기사생 34살, 정묘생 36살, 신유생 42살,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갑자생 39살, 신유생 42살, 정사생 46살,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사람. 네. 을축생 소띠분들이 만나면 나쁜 궁합,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호생 33살, 무진생 35살, 병인생 37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나면 안 좋은 궁합, 임술생 41, 기미생 44, 모호생 45. 그 다음 1984년 갑자생 쥐띠 39살, 남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에는 임신생 31살, 기사생 34살, 무진생 35살, 그리고 이제 갑자생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에는 경신생 43살, 정사생 46살, 병진생 47살이 되겠는데, 47살에 39이면 8살 차이네요.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갑자생 쥐띠분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궁합 중에,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호생 33살, 정묘생 36살, 병인생 37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피해야 될 상대는 임술생 41살, 기미생 44살, 모호생 45살이 되겠습니다. 1983년 개생 돼지띠 40살이죠. 이제나 저제나 우리 자손들이 언제쯤 시집장가 가려나 근심이 태산 같으실 텐데, 자, 개생 분들도 올해는 꼭 좋은 분 만나서 시집장가를 가시길 명화당 처녀부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개생 남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은 신미생 32살, 경호생 33살, 정묘생 36살. 개생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기미생 44살, 모호생 45살, 을묘생 48살.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궁합이 있으면 또 나쁜 궁합이 있겠죠? 개생분들이 만나면 안 좋은 궁합,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생 34살, 무진생 35살, 병인생 37살. 이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생 여자분들이 피해야 될 상대는 임술생 41살, 정사생 46살, 병진생 47살. 자, 그리고 1982년 임술생 41살, 개띠죠? 개띠 41살, 남자분들이 만나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대로 좋은 궁합, 경호생 33살, 정묘생 36살, 병인생 37살, 임술생 41살,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모호생 45살, 을묘생 48살, 갑인생 49살. 임술생 41살짜리 여자분이 갑인생 49살 이제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좀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정말 노총각을 구제하는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나이,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죠. 그죠? 뭐 10년 차이든 뭐 20년 차이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 따위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뭐 오손도손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공경하고 마음 잘 감싸주고 진심이 통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구세중생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좋은 궁합을 알려드렸으니까, 임술생 분들에게 나쁜 궁합. 임술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4살 기사생, 무진생 35, 을축생 38이랑은 궁합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임술생 여자분들, 44살 기미생,
정사생 46, 병진생 47, 이분들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아.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되면 한번 가서 이혼할 수가 있어. 그렇고 아니면 부부지간에 공방, 떨어져 살게 되거나 별거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같은 집에 살아도 내가 항상 뭔가 외롭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유생. 42살, 닭띠죠. 닭띠분들 같은 경우 42살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가고 계시다면, 자기 개인의 이제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삶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사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마누라 궁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남편 궁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사주의 문제, 뭐 개인의 성향에 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남들 다 가는 거 나는 왜못 가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뭐 그건 결혼의 선택이죠. 필수가 아니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지만, 나이 먹은 자손이 집에서 이제 시집장가 안 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명절 때 되면 집에 가기 싫다는 그런 이제 자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집에 가면 진짜 언제 시집 가냐, 언제 결혼하냐, 이 소리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 요즘 이제 세월이 세월인 만큼, 좀 개인 지향성이 많은 것 같아. 일단 내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내 사주에 따라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또, 가봤자, 더 고생길이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자, 신유생 닭띠 남자분들한테 좋은 궁합. 기사생 34살, 무진생 35살, 을축생 38살 분을 만나서 살게 되면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네. 그리고 신유생 여자분들이 만나면 좋은 궁합. 정사생 46, 병진생 47, 그리고 개축생 50살. 이분들을 만나서 살면, 내가 외롭지 아니하게, 행복한 삶을 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유생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남자분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궁합. 병인생 37, 갑자생 39, 개생 40살. 그리고 신유생 여자분들이 피해야 할, 이제, 상대자는 김이생 44살, 을묘생 48, 갑인생 49살. 이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후회의 막급? 좀 내 스스로가 안정이 되지 않고 마음적인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또한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께도 또 어떤 마음적인 또 슬픔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만 꼭 만나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인연이란 건 우리가 일부러 끊을 수도 없고, 때로는 또 악연이 될수 있는 것도 알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게뭐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아서 이별을 하게 됐다. 정말 운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으면 헤어지는 거지만, 조상에서 탈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손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속인 선생님들께 의논공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이제 집에서 아유, 우리 새끼 이제 드디어 시집장가 가는데 어떤 사람, 뭐, 궁합이 잘 맞나 궁금해 하시면, 요 영상에 나이가 들어 있으면 잘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살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